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어디에 왔냐면요. 철판 요리를 먹으러 왔어요. 제가 살면서 철판 요리를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막 불쇼도 막 하고 있잖아요. 되게 신나는데, 진짜 그냥 외진대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진짜 외진대 있어요. 에나의 정원? 정원? 되게 비싼 곳이거든요. 와. 우와. 와. 킹크랩도 있네? 진짜 크다. 지금 거의 다 나갔나봐요. 그날 공수에 오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 룸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짜잔. 이걸로 주세요. 이거 2인 3인? 그러니까 2kg가 기본이에요. 네. 2, 네, 2kg거든요. 아, 네. 네, 그럼 그렇게 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네. 아, 잠깐만요. 한번 먹죠. 맛있다. 연어 샐러드세요? 아, 네. 연어 샐러드. 특이한 게 있어요. 쌈무 같은 거. 토마토. 밑에는 토마토였어요. 맛있다. 랍스터만 또 따로 추가할 수 있나요? 뭐 1kg짜리 하나 해드릴까요? 네네, 그걸로 하나 해주시고요. 네. 음료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 사이다로. 아, 웰치스요. 웰치스. 이번 요리는 참치 요리입니다. 참치 요리인데, 네. 네. 1인분만 가져온 게 아니라, 아. 2인분을 정리할 아, 네. 짠. 참치. 두 번째는 참치. 간장에다가 익어서. 감사합니다. 엄청 쫀득쫀득해요. 완전 대박. 와. 하트 새우. 와, 새우라고. 이거는 메로고요. 네. 아, 네. 살아서 상당히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아. 이거는 전복. 아, 와. 네, 가리비 전이라고요. 아, 정말요? 우와. 와. 가지고요. 네. 그 야채도 맛있어 보이는데? 우와. 가지고요. 뜨거워요. 네. 앞접시에 담아서 야채부터, 젓가락 떨어지겠어. 가지부터. 가지가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 진짜 맛있어요, 가지. 진짜 야채도 맛있어요. 이거는 맨 처음에 나온 관자. 여기 소스에다가 찍어서. 맛있다. 먹은 것 빼고 다 나왔는데, 전복, 새우, 메로,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이런 식으로. 양파탑이다. 우와! 우와! 대박.
맛있겠다, 초. 애호박. 와. 이거 야채가 진짜 많아. 되게 메로. 너무 맛있어. 진짜 다 맛있어. 아스파라거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아까 가재 인사 받은 친구 있죠? 네. 머리 부분인데, 네. 부분에다 치즈 그라탕. 아, 아,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왕새우. 새우가 진짜 커요. 진짜 맛은 보장할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 분위기가 근데 너무 좋아서 진짜 맛도 있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어요. 전복도 맛있어. 대박이다. 아까 나온 랍스타. 머리 오븐구이. 이렇게 치즈가. 내장에 이렇게 치즈가. 우와우. 와, 소고기. 와, 와. 와! 무서워요. 이번에는 와, 와 벌써 빨갛게 됐어요. 잠깐 사이에 크랩이 크네요. 엄청 막 세상 떨어뜨렸어. 안에 이렇게 치즈가 내장 진짜 신선한 거다. 내장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안에 치즈랑. 아, 감사합니다. 우와 벌써 이게 다 됐어요. 찍어서 와 여러분 쪄먹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되게 고소하면서 살도 엄청 막 쫄깃쫄깃하면서 엄청 부드럽고 진짜 맛있다.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벌써 익었어. 촬영에서 쪽 평소보다 약간 부담스러우시죠? 예. 아우, 부담스러워. 맛있겠다, 맛있겠다. 핑크랩하고 라스타하고 비교하려니까. 아, 비교해요? 아, 아 그러게요. 네, 조금씩 남겨서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개 생일이 감사해요. 와. 이렇게 비교해보겠습니다. 랍스타는 몸통부터 한번.
개인적으로 식감은 랍스타가 맛있고 그 입안에 막 풍미난 맛 자체는 킹크랩이 조금 더 맛있어요. 색감이 진짜 쫀득쫀득하다. 우와 우와. 우니온 레어라고 하셨나요? 네 맞아요. 아, 네. 우와 우와. 와우. 대박이죠. 소금에 살짝 찍어서. 입 안에서 녹았어.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로. 육즙이 팍 퍼지면서 입 안에서 녹아요. 스테이크 중에서도 거의 막 살살 녹는 스테이크 있죠? 최상급 스테이크 그런 맛이에요. 너무 맛있다. 약간 식감이요. 새우살 같은데 새우살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뭔가 쫀득쫀득하면서 부드럽게 녹아있는 느낌? 다음 볶음밥이에요? 나속해요. 혹시 숙주도 불 나오나요? 예, 제가 수호를 약간. 아, 그래요? 약간. 어?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아니, 아니, 아니요. 아 정말요? 네. 저 고양이는 되나요? 네 고양이 일단 해줍니다. 진짜요? 아 귀여워. 우와. 어 개가 돼버렸다. 분명 고양이였는데. 아 고양이 됐다. 안돼.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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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볶음밥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까 나왔던 숙주랑 볶음밥. 숙주를 이렇게 올리고. 숙주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여기다 넣고 비벼서. 와, 이게 맛있지. 와, 이게 맛있지. 이게 진짜 맛있네요. 이거는.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철판 요리가 이게 가족끼리나 뭐 연인끼리 오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볼 것도 있고 심심하지가 않네요, 먹는 동안. 게살을 이렇게 발라놨어요. 깍두기도 이렇게 깍두기 담아서.
잘 먹었습니다. 네? 아, 사인이요? 아, 아니에요. 아, 진짜.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아니구나.